예, 3, 4년차 코딩 실습의 이노베이션 첫 번째 토요일 날씨입니다. 토요일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화장실도 혁신적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네, 그 핵심은 음압 변기입니다. 기술적인 상세는 옆에 있는 좌측 메뉴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는 게 낫겠죠?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이것도 기존의 화장실과 다른 방식으로 바꿀 텐데 첫 번째 위생적인 측면 두 번째는 환경,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거. 세 번째는 비용 대비 효용.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음압 변기를 권하는 거예요. 음압 변기는 비행기 타셨을 때 비행기 화장실 있죠? 그게 음압 변기입니다. 요즘은 KTX에도 이걸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있고 요거에다가 뭔가 좀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세척이 된 자동 세척 기능이 있고 세 번째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쓰지 않고 휴지 대신에 비데를 하는데 이 비데를 좀 더 이걸 고도화 기술 고도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신속하게 신속하고 깔끔하게 비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건조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환경을 생각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기존의 비행기 화장실도 음압 변기를 쓰고 자동 세척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있기도 하고 그리고 휴지 대신에 비데를 쓰는 화장실도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몽땅 다 조합을 해서 좀 더 고급의 화장실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거죠. 문화적으로 고급 수준의 고급 화장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점에서 문화적이냐니까 일단 화장실 자체가 냄새가 나지 않는 그죠? 냄새 없는 화장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자동 세척되니까 그렇죠. 냄새 없는 화장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자원을 절약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고 휴지를 쓰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용변을 대비 생산으로 집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음압 변기를 가동하는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 원, 특히 바람입니다. 바람에서 조달하겠다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전혀 새로운 형태의 화장실을 한번 구상을 해서 AI 교육도시 내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이 형식으로 구성한다는 것. 그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